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터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은 늪에 빠진 민주당 살 길은 한동은 탄핵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7월달에 한동은 탄핵을 외쳤죠 그쵸? 어, 저희가 경찰국 설치하고 어, 시행령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망가뜨리는 한동훈을 보면서 이건 한동은 지금 날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어,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거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을 같이 하면서 헌정사 유례없는 어, 지금 모든 어, 검찰 조직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한동훈 체급 키워줄 일이 있냐. 한동훈은요. 우리가 가만 놔두면 놔둘수록 윤석열은 사실상 이제 끝나면 어, 사라지는 권력이지만 한동훈은 지금도 미래 권력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을 냅두는 순간 이게 왜 구도가 굉장히 나쁘냐면 한동훈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보여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대 민주당의 싸움으로 이미 구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저대로 설치게 만들면 한동훈은 차기 미래의 국민의힘 후보가 돼요 이미 구도가 잡혀있했을 때는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해서 강하게 때리든가 쳐야 돼요 근데 어, 우리 진영 안에서도 한동훈 때리면 한동훈 커진다 일단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제 제가 사실 어, 저희가 저 혼자 취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명 다섯 명 정도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저희가 엄청나게 수사, 어, 취재를 하고 있다고 찐탐사에서 저희가 밝힌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한동훈이가 나오고 이세창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세창이는 역공의 능한 자다. 그렇죠? 저희가 파다 보니까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세창이라는 인물의 아들이 이지우다. 이지우는 최연순과 김건희의 통장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자다.라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보면요. 한동훈이 김의겸 의원을 날리려고 작업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제 김의겸 의원님 말실수를 했어요. 어떤 말실수를 했냐?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라는 얘기가 이게 핵심이 돼요. 그래서 오늘 김의겸 의원이 낮에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어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큰 얘기예요. 현직 국회의원이 더 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면책특권에서 벗어나요. 면책특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이가 이걸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렇죠? 협업한 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이걸 갖고 법적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제 그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보면서 아니, 제가 돈 탐사가 아무리 제가 뭐 저희랑 적대적인 관계라고 해도 돈 탐사의 취재를 저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 헤, 헤어진 여자친구와 남자의 음성 하나로 그걸 단장 지어버리니까 사실상, 한동훈이가 저렇게 길이길이 날뛸 때 반박을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첼리스트 오빠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함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더 이상 이게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런 게 없는 한, 이게 도저히 이게, 어, 김은겸 의원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그 오빠의 인터뷰를 갖고 오늘 뭐 하겠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나왔고 돈징구하는 얘기가 끝까지 취재하겠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대로 취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도를 냈는데 저는 그러나 그 첼리스트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쵸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취재 자체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제가 늘 사안을 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더 탐사, 돈 탐사를 하고, 저희가 비난하고, 저희랑 적자적인 관계지만, 이번 취재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술판을 벌였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취재가. 근데 이 취재가 거기서 있었다 없었다를 밝히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이 휴대폰을 들고 동선을 이동해 가면서 그런 검사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검사들은 증거 위주의 그늘 몸에 익는 사람들을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어제 저는 지금은 한동훈이가 늪을 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지금 더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이가 어제 강하게 의원님은 뭘걸 걸겠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공무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동훈이가 어제 한 행동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단, 당당하고 어, 자기가 자신 있는데 그날 나 어디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날, 나, 어디 있었다라고 분명히 깔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 카드를 아끼죠. 그 카드를 아끼잖아요. 깔수 있었는데 안안 까는 안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더 늪에 빠뜨려서 더 엮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어제 보면서 이상한 게, 인터뷰, 인터뷰한 여성이 개딸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그쵸? 아니 이거는 너무 뭔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역공작에 능한 사람들이다 이세창 이 사람들은 이원창 이원석 자기 전통적인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와 연관돼있다 응? 아 개딸이 왜나오냐고요 거기서 갑자기 응? 그 첼리스트가 개딸이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다 이상해요 그쵸? 제가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요 한동훈이의 워딩을 잘봐야 돼요, 그렇죠? 한동훈이의 워딩을 잘 보면요 한동훈은 25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돈참사와 관계자들에게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겠다. 이건 여러분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라는 거는요. 인터넷 언론사와 협업을 했다는 자체는 면책 특권에서 벗어난다는 허점을 노린 거예요. 허점을. 이거 진짜 그래서 오늘 그 그나마 김기문 의원이 대응을 잘하신 게 오늘 입장문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보를 받았다. 입장문을 내고 어제도 질의하기 전에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협업한 거 맞다 이 얘기하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면책특권에 벗어나면 제가 보세요 검찰 앞으로 한동훈이가 이거를 법적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냐? 어, 김기겸무원실 압수색 들어가겠죠. 김기겸무원실 압수색 들어가겠죠. 그리고 돈 참사 또 압수색 들어가면 언론 탄압이라고 또쇼 하겠죠. 뻔합니다 지금 음? 이 법적 대응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음 저희가 사실 이거는 꽁꽁 어 숨겨 썼어요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도이치모터스를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파고 있어요 그래서 파면 팔수록 되게 무서워요. 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세창의 아들, 어제 제가 누구라 그랬죠? 이지우라고 얘기했죠.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라고 얘기했어요. 이세창의 이, 아들 이지우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받아보면요, 이지우가 마약 사범에 관련이 돼 있어요. 마약 사건에요. 그러면 왜이 김건희 최은순의 그 통장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어이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자들이 마약사범에 관련이 돼 있냐? 어? 여러분들 어제 이 이지우라는 자는요, 중국에서 왜 마약사범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중국에서 중형이 선고가 될 판이었어요. 이세창의 아들. 중국에서 마약을 사범으로 어떤 걸려서 공안에게 어, 중형이 선고될 판이었는데 어, 이들 이원창, 이원석 이런 어떤 어, 이세창의 집안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로비를 해서 이 사람을 빼와요 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시장을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어. 중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식시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왜 도이치모터스를 파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냐면요. 어, 주식시장은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 도박, 마약, 조폭은 늘 같이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하다 보면 요이 관련자들 숨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도박 마약 조폭에 연관되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에 숨어 있는 관련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진 못하겠지만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어, 숨어 있는 자들을 저희가 캐다 보니까 도박이 걸려 있고 마약이 나오고 조폭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주가 조작을 왜할것 같아요? 한탕 치려고?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 삼부토건의 그 회장도 나중에 저희가 깔 때가 있겠지만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박을 합니다 도박을 해서 잃은 돈 마이너스가 된 돈을 어떻게 해요? 주가 조작을 해요 그쵸? 대부분. 도박을 해서 탕진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막, 막 끌라고 주가 조작을 할때 그래서 조폭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 이세창이가 이미 그 청담동 술집이라고 나오, 나오고 있죠. 이 이세창이라는 인물을 하다 보면요. 김건희를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청담동 술집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돈탐사랑 저희랑 적대적이지만 그거 파갖고 세상에 공개하면 중요한 사건은 맞습니다. 근데 이세창의 핵심은 김건희와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가 최은순과 김건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통장을 관리했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조작에도 연관이 돼 있고 결국은 주가 조작은 관련자들은 숨어 있는 자들은 이미 동남아에 많이 대부분 피신해 있고 도박과 마약 조폭이 등장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 때 어, 전북에 있는 조폭 얘기들이 나왔다 응?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동훈이는요 분명히 어제 그 자리에서 국감 자리에서 김의겸 의원을 한방에 녹다운 시키려고 녹다운 시키려고 하면 난 그날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깔수 있었어요 그쵸 자기의 공직을 걸 정도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도. 근데 한동훈이가 그걸까지 않아요. 그렇죠? 더 크게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왜이 말이 조심해야 되냐면요. 도이치모토스를 까다 보면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무섭다고 한 거예요. 조폭이 개입돼 있고 마약이 개입돼 있고 거기에 주가 조작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도이치 모터스 사건 뿐만이 아니에요. 제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사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오수나 거기 선수들이나 진짜 핵심 인물들은 지금 재판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깜짝 놀랄 일도 있어요 저희가 이 사건이 단순히 조이치모토스 사건이 아니라 그 바닥에 주가 조작하는 애들은 서로 다 알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하는 사건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 어? 지금 역공을 펼쳐야 돼요 안 그러면 김기홍 원님이 위험해요 한동훈이 저렇게 길이길이 날뛴다는 거는요. 잡을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저렇게 길이길이 날뛴다는 것은 김의겸 위원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민주당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던져야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포괄적이라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지만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던지면 이세창도 잡을 수 있고요. 이세창의 아들 이지우도 잡을 수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최운순, 김건희는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따 도이치 모터스 특검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대통령 영부인을 왜 건드리냐고 하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딴 조정훈이나 이런 애도 반기를 못 들어요. 수많은 주가 조작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권오수 회장은 지금 구속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빼고 다 구속이 돼 있거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던져야 돼요. 던지다 보면 이세창이가 나오고 거기에 아들 통장 관리인 이주희가 나오고 이 사건을요 청담동에서 술 먹었냐 안 먹었냐로 취재는 취재대로 가고 그걸로 핵심으로 가면 안 되고 이세창이가 나왔으니까 도이치모터스로 밀어붙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세창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떠올랐으니까 이세창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나가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왜 그래야 되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못 받을 리가 없거든요. 못 받겠죠. 받을 수가 없겠죠. 패스트 트랙이라도 태워갖고 보내면요, 나중에 김준석 열이가 대통령 거부권을 쓸 거예요. 그렇죠? 이건 100% 거부권을 쓰죠. 그게 탄핵사유예요. 제 말은, 딴거 없어요. 그게 탄핵사유예요. 자기 가족을 보호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거,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그 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중국에서 중형 선고될 이거는 이미 알려진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지금요, 이왕 이렇게 된 거예요. 이세창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세창을 파다 보면 윤석열과 한동훈과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를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가야 돼요. 결국은 이세창 니골 김건이에요. 이세창 니골 김건, 제 얘기를 듣는 국민의힘이나 검찰 관계자가 있으면, 제가 위험해요. 저 새끼 지금 뭐 알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분명히 저러,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게 위험한 사항이냐고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관련자들은 뭔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려저 혼자 취재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땀만 먹고 저희에게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자들이 있으면, 이건 저 혼자 취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되면 알 만한 사람들이 저희가 모여서 지금 취재하고 있어요. 취재하고 있고, 이세창, 이지우 관련자들은 지금 숨어 있어요. 결국은 도박과 마약과 조폭은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살 길은요. 딴거 없어요. 도이치 모터스 특검 던져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의 최고의 아클레스는 허위경력이나 어 논문 표절이 아니에요. 그쵸? 허위경력이나 논문 표절이 아니에요. 도이치 모터스 특검은 걸리면요. 이거는 그냥 구속감이에요. 이거 던져야 돼요. 지금 이게 예전부터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이미 유스타파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얼마를 벌었다가 다 나오고 있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저쪽에서 반발이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거세요. 이거를 국힘당은 못, 받을, 못, 가, 못 받고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 갖고 올리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도이치모토스 특검 하나만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 관련자들이 숨어있는 관련자들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세창의 아들이 등장을 하고 도이치모터스에 숨어있는 관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도방 마약 조폭과 연결돼 있어요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나중에 협조를 해 드릴게요 민주당이 특검만 발휘한다 그러면 어, 저희가 협조할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국면 전환도 되고 저쪽이 방어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반대를 하더라도 궁지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궁지에 몰리는 거기 때문에 이세창 니꼴 김건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걸 공식이에요. 이세창 니꼴 김건이. 왜 그러면 어제도 제가 이 얘기했죠. 윤상현이가 왜 이세창이한테 더... 굿박을 하냐? 이미 윤상현이는 6월 달부터 거의 6월부터 핵심적인 윤성열의 새로운 측근으로 등장하면서 당연히 윤상현이는 김건희와 최은순의 통장 관리인의 이세창인 왜 그러냐면 이세창과 이지율은 공동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깜빡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거 잠깐만요. 지금 민주당은 딴게 아니라 이게 이거부터 여러분들을 지금 음. 가야 됩니다. 아이씨, 이거 방송을 요까지만 수위 조절을 하면서 저희가 한걸 해서 그 지금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같이 취재하는 시는 분들, 근데 요까지는 오히려 지금 해야 된다, 응?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왕 이세창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아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더 많이 있지만 요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 찐 탐사 저희가 진짜 탐사 보도 하는 우리 팀들이랑 지금 요거는 까줘야 된다 안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는 까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당연히 이거는 어 알려야 되겠죠 이왕 이렇게 된거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도박 마약 조폭이 개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몸을 사리고 있었고 기회를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나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제가 제시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던져라.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김건희 특검이라고 붙이지 말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만 던져라. 나머지 권오수 회장까지 지금 다 구속돼 있는데 김건희만 지금 구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걸 파다 보면 이세창이 나오고 이지우가 나오고 도박 마약 조폭 그리고 관련자들 지금 동남아에 숨어 있는 진짜 선수들은 나오지 않았다. 이거를 던지면 윤석열이가 당연히 거부를 하면 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면 이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탄핵 사유가 된다 그 민주당은 투쟁을 할수 있다. 아, 라고 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응. 하여튼 어. 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